이번 시간은 테마 여섯 번째가 되는데요. 테마 여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는 심의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요거 작년부터 출제가 계속되겠죠. 그전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없었고, 작년부터 새로 신설돼서 출제가 되는데 꼭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별도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둘수 있다는 것은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둔다면 어떤 일을 심의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설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어디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그럼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 심의를 하는 사항, 심의한다는 것은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한다. 이게 바로 심의한다는 건데,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기 1, 2, 3, 4번 있는데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두문 짜서 자, 수, 성, 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두 번째, 수,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해서 심의합니다. 성,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합니다. 책,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마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합니다. 요네 가지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면 틀리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둔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둔다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만일 둔다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도 있고 우연이 있어요. 근데 위원장은 한 명입니다. 이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을 하여 전체 위원 숫자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됩니다. 누가 임명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는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1차관은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 2차관은 교통의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인데요. 1차관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별도로 부위원장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간사를 한명 두게 돼 있는데, 이 간사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합니다. 주요할 것은 위원장은 누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국토 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하고, 또한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은 일단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전이라는 거 외워두세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안건 등을 각각의 위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실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중요할 것은 회의가 열리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회의에 출석을 해주면 회의가 열리는 것이고 또한 심의사항을 의결하려면 실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자, 수, 성책 네 가지를 심의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도 첫 번째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심의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할 것은 심의한 사항 중에서도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라도 시도지사가 이에 따를 의무, 즉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심의사항 중에서 요 자격시험 등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심의사항은 이거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준수해야 하는 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제척, 기피 신청, 회피, 해촉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그 중에서 제척 사유라는 것은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제척 사유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느냐. 네 가지가 해당,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런 위원은 회의에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회의에 올 수 없습니다.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즉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회의에 못 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관계에 있다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도 회의장에 못 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오지 못한다. 즉 안건의 당사자인 대리인인 사람이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면 그 위원은 심의의결 과정에 제척이 되기 때문에 회의장에 못 온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위원도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회의장에 올 수 없습니다. 또한 기피 신청을 봅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저 위원은 회의장에 오면은 공정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편파 심의합니다. 저런 위원은 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를 기피 신청인데 이 기피 신청은 이거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이런 위원은 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의결 과정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회피를 봅니다. 회피라는 것은 위원 자신이 제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 자기 스스로 심의 의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회의장에 오면 안 돼야 된다. 이를 회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척사에 해당되는 위원이 스스로 회의장에 오지 말고 회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장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위원직에서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위원이 제척사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사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의장에 왔을 경우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위원을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심의원의 위원을 임명 위촉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